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오늘은 딱히 덱을 생각한 건 없고요. 네, 이제 거의 다 소개를 해드려서 점수를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점수를 올리기 가장 좋은 운영은 결국에 딩거, 가렘, 다리우스 이런 5코스트 유닛을 뽑는 운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벨트 스타트도 정말 좋습니다. 워머그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8레벨까지 가지게 돼 있어요. 네, 이번 판은 지팡이 스타트고요. 지팡이랑 어울리면서 페어인 블라디부터 잡겠습니다. 만약에 이 지팡이라는 아이템이 대천사 같은 게 만들어지면 바로 블라디 이성한테 주면서 대생술사 빌드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신드라도 나왔으니까 그냥 아트록스 잡아 놓을게요. 블라디 이성 붙었고요. 블라디가 4마리가 나왔는데 블라디 3성이 압도적으로 빨리 나오면은 찍는 것도 괜찮습니다. 야스오. 지금 블라디가 이성이 붙어있으니까 야스오는 팔면 안 되고요. 빌드업이 어둠의 인도자로 정해졌기 때문에 신드라를 버린 겁니다. 자, 이러면 이 어둠에 이 군단으로 빌드업을 할게요. 야스오한테는 총검을 줘도 괜찮고요. 라바돈을 줘도 좋아요. 근데 이제 총검 같은 경우는 피해량에 대한 회복력이기 때문에 삼성이 찍혔을 때가 좋습니다. 어지간하면 라바돈이에요. 네, 여기는 아이템을 주지 않아도 이길 수가 있으니까 라바돈 소모하지 않을게요. 덕소 나몽이님, 대생명체 덱으로만 챌린저 찍으신 분이죠. 지금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벨트랑 BF가 나왔는데 BF를 먹으면서 주검을 준다? 별로 안 좋아요. 야스오한테는 이제 주물력템, 그리고 공속템 그런 아이템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지크의 전령에 라바돈 이렇게 주고 빌드업을 하겠습니다. 연승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레벨업해서 그냥 노틸러스 한 마리 집어넣어 줄게요. 원래 2성한테 아이템을 주라고 했는데 야스오 같은 유닛들은 그냥 1성한테 아이템을 주는 게 더 좋습니다. 자, 이런 그림자 지크에 라바돈이 있으니까 야스오 빌드업을 하고 야스오 덱을 가는 게 확정이 난 건 절대 아니에요. 야스오가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게 아니면 야스오 덱을 가지 않습니다. 자, 좋아요. 자, 용족이 나왔는데 처음에 이 스테이지 초반에 용족이 나오면 제가 무조건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이미 블라디 2성, 아트록스 2성이 있습니다. 이미 2성이 있으면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굳이 용족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잡아놓기만 하겠습니다. 갑자기 상점에 세트 2마리, 오디르 2마리, 애쉬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 이상 이대로 빌드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클레드를 잡아놓은 이유는 세주아니가 어둠의 인도자다 보니까 같이 기병대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잡아놨습니다. 공속템 들어갔고요. 주물력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야스오의 근본 아이템인 루나네 허리케인, 보연포 그 나머지 자리를 둘 중에 하나를 주면 될 것 같아요. 복궁은 전부 다 뺏겼고요. 이런 벨트, 벨트도 뺏겼습니다. 망토를 갖고 오면서 루나네 허리케인 각을 보도록 할게요. 용족 쪽은 이성이 붙지 않았고요. 용족은 버리는 게 확정이 났고요. 지금 빌드업 자체가 어둠의 인도자니까 당연히 리신을 잡아야 됩니다. 레벨업 하고요. 리산드라가 있었네요. 못 봤습니다. 나머지는 팔고 이자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블라디가 2성이고 탱커라인이 없으니까 리산드라를 집어넣었으면 재생술사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도 이긴 것 같죠? 처음에 블라디 굉장히 셉니다. 좋아요. 세주안이 2마리 리신까지 또 나왔는데 이러면은 이제 리산드라보다는 노틸러스 대신에 세주안이를 집어넣어주면서 타 어둠의 인도자를 받아줄게요. 야스오한테 아이템을 줬으니까 야스오 위주로 시너지를 구성한 겁니다. 야스오가 군단의 어둠의 인도자죠? 여기도 이길 것 같아요. 용족입니다. 처음에 어둠의 인도자도 정말 빌드업 때 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생각해야 될 거는 야스오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덱을 바꿔야 되는데 덱을 바꿀 때 가장 좋은 거 어차피 저희는 가렌, 다리우스, 하이머딘 거 이런 거를 뽑으면 좋다고 했으니까 8레벨, 9레벨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만 터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야스오가 겹치지 않으면서 압도적으로 잘 나오면 그냥 이대로 어둠의 인도자, 그게 아니라면 8레벨, 9레벨을 빨리 찍고 딩거, 다리우스, 가렌 이런 5코 유닛을 찾는다. 이 둘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르가나? 모르가나 들고 있을게요. 자, 6레벨을 찍고 리산드라를 집어넣는다? 연승할 때는 레벨업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넣을 것도 이제 보시면은 뭐 리신을 2마리 써도 되고 오르가나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재생술사를 받아도 되는데 저는 어둠의 인도자를 받고 있는 밸류가 높은 모르가나를 쓰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리산드라를 집어넣으면서 깔끔하게 시너지를 하나 더 받는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둠의 인도자를 받고 있는 모르가나를 집어넣는 게 더 세요.
어차피 시너지를 받는 건 똑같고, 시너지를 받는 게 똑같다면 리산드라보다는 모르가나가 더 성능이 좋으니까 모르가나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악동도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좋네요. 연승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플레이를 했는데 졌다. 이러면 조금 안 좋아진 것 뿐이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림자 지팡이를 먹으면서 그림자 이온 충격기를 준다? 아니면 장갑을 먹으면서 도장을 준다? 둘 다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어차피 루나네 허리케인이 각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장갑을 선택하면서 도장 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병대 이런 것도 의미 없어요. 이대로 넘어갈게요. 도장을 리신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둠의 인도자를 빌드업을 할 때 리신도 정말 좋거든요.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자, 이긴 것 같아요. 리븐 이성. 리븐도 보시면 지금 시너지가 들어간 것도 없고요. 아이템도 없어요. 그래서 리븐 쓸 필요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이성이 붙었으니까 그냥 좀 쓰다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가나를 빼고 집어넣을게요. 아, 여기 벌써 애쉬 이성이고요. 요즘은 애쉬한테 이제 쇼진 같은 거 주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주권 피바라기, 부인수 이런 아이템을 주면서 경찰대로 빌드업하는 것도 정말 좋아요. 자, 먹을 아이템이 곡궁인데 곡궁이 없습니다. 이러면 그냥 뒤집게 하나 갖고 올게요. 리신이성 좋고요. 3스테이지를 강하게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돈이 굉장히 없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야스오 그 지크의 전령을 받지 않고 있었네요. 내려서 받아주고요. 야, 여긴 벌써 잭스 풀템. 이렇게 일성한테 아이템이 들어가도 풀템이 들어가면 정말 세요. 그러니까 1코 2성 같은 게 잘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3원짜리나 4원짜리 그런 유닛들한테 아이템 다 주시면 됩니다. 어둠의 인도자가 진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펠리우스도 잡아 놓을게요. 그러면은 지금 3스테이지를 강하게 가져오지 못했으니까 8레벨까지 안정적으로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7렙 롤이 필요합니다. 강하게 가져오지 못한 이유는 야스오가 2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7렙 단계에서 야스오로 2성을 붙여놓고 안정적으로 8레벨 가야 돼요. 자, 야스오로 2성을 붙이지 않고 러시파를 쳐야겠다.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돈이 정말 많을 때, 지금 타이밍에 뭐 7렙 50원 있다 그러면 바로 8레벨까지 가도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6레벨 40원입니다 그럼 4스테이지를 거의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8레벨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3마리 버리고 50원 이제 보고요. 야스오 나왔습니다. 아이템이 조금 애매한데 지금 벨트 2개 있으니까 워목으로 주는 걸로 하고요. 리로 돌려볼게요. 최소 야스오 2성이 붙을 때까지 돌려야 됩니다. 자, 붙었고요. 자, 이러고 6 어둠의 인도자를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어차피 리븐이나 아트록스나 똑같아서 그냥 리븐을 버리도록 할게요. 이자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로 4스테이 넘어갑니다. 야스오템 한 개만 나오면은 빌드업은 끝이 난 것 같아요. 자, 아까는 제가 악동한테 졌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냥 이죠? 군단? 대천사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은 야스오 빌드업이니까 군단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군단이 들어갔으니까 아트록스를 빼주면서 밸류가 높은 레를 집어넣어 줬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8레벨, 9레벨을 안정적으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서 5원짜리 유닛을 많이 뽑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시너지 위주의 덱을 구성해야 된다. 게다가 군단까지 먹었으니까 6 어둠의 인도자의 타 군단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고 최종 덱을 구성할게요. 이제 다 됐어요. 이제 8레벨 가서 4군단 집어넣어주면 끝이에요. 그럼 어둠의 인도자에는 다이애나가 있으니까 모데카이저랑 같이 쓰면은 자연스럽게 용사냥꾼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스오 삼성을 찍을 때는 7렙 리롤이냐 8렙 리롤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게임을 정말 말려서 8렙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자, 그럴 때는 7렙에 올인 쳐야 됩니다. 지금은 4스테이지를 그냥 넘어갈 정도로 버틸 수 있게 덱이 구성됐기 때문에 8렙에 간 다음에 야스오 삼성작을 노리시면 돼요. 근데 드레이븐 이성은 지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 너무 세게 맞았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세게 맞아도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야스오한테 풀잼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아이템을 가지고 온다는 마인드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곡궁이 두 개나 있긴 한데 지금 그림자 루나네 허리케인 야스오한테 주면 안 돼요. 야, 이거 그냥 그림자 벨트 갖고 올게요. 어둠의 인도자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야스오한테 루나네 허리케인을 주는 이유는 야스오가 스킬을 쓴 다음부터 이 루나네 허리케인이 같이 나가는 그 평타에 야스오의 특성이 적용이 돼요. 아펠리우스 이성 좋아요. 근데 그림자 루난 같은 경우는 그 특성이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근데 이게 뒤집게 템이 두 개나 나오다 보니까 덱 구성이 좀 애매해요.
일단 8레벨 가서 어둠의 인도자 만들어주고 활어둠까지 가본다? 한번 써볼게요. 8렙 리롤 한 다음에 어둠의 인도자가 한 마리 나오면 한번 8 어둠의 인도자를 써보겠습니다. 좋으면 끝까지 가져가는 거고요. 아니면 버리는 거고요. 어디로 가야? 자, 그리고 후반에 왔을 때는 야스오를 오른쪽 끝에나 왼쪽 끝으로 배치를 하는 게 좋아요. 가운데 있으면은 그냥 PC기를 전부 다 맞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후반 가면 갈수록 레 같은 게 많이 있죠? 좋습니다. 결국 야스오가 오래 살아남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리브는 붙이지 않을게요. 어차피 4군단을 쓴다고 치면은 그냥 모데카이저에다가 아무거나 하나 쓰겠습니다. 지금 아트록스 있으니까 굳이 리븐을 붙이진 않을 거고요. 버릴게요. 공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러면 이온 충격계에다 어둠의 인도자. 파리도 잡아 놓을게요. 모르가나 이성 붙었고, 모데카이저 나왔습니다. 다리우스도 같이 나왔는데 한번 써볼게요. 지금 렐 대신에 다리우스 들어가고 모데카이저한테 어둠의 인도자를 만들어준다면 8어둠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부터 이제 설명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8 시너지보다는 차라리 시너지가 낮더라도 밸류가 높은 유닛을 쓰는 게 좋다. 그러니까 블라디 같은 일성 유닛을 쓰는 것보다는 어둠의 인도자를 내리더라도 카릭 같은 밸류가 높은 유닛을 쓰면은 그게 더 세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생각보다 지금 8어둠이 셉니다. 자, 브레이브 나왔으니까 아트록스 버리고요. 이거 그냥 방템을 먹을게요. 지금은 방템이 더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너지 자체도 방어 쪽보다는 공격 쪽이 강해요. 그래서 아이템이라도 방어 쪽을 많이 먹으면서 밸런스를 맞출게요. 그리고 다리우스 줄게요. 자, 한번 지면은 그때 돈을 좀 써보겠습니다. 준다? 근데 8어둠이 생각보다 진짜 잘 버티긴 잘 버텨요. 와, 쉴드가 엄청 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타릭 같은 게 이성이 붙기 전에는 이렇게 8어둠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졌다는 거는 8어둠이 그렇게 세다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돈 써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브레이브 넘겼네요. 타릭 이성이 붙었어요. 이러면 이제 블라디 같은 1성짜리는 빼면서 타릭을 집어넣어주고 기사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애나를 세주아니 대신에 투입하면서 용사냥꾼까지 받아주겠습니다. 지금 7어둠에다 3군단이기 때문에 어둠의 인도자를 하나 빼면서 4군단을 맞춰준다?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리신 이성을 버리는 것보다는 이게 더셀것 같습니다. 왜냐면 드레이븐이 1성이고 아직 야스오도 3성이 아니에요. 지금 군단을 억지로 넣어봤자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는 뜻이죠. 모데카이저도 1성이고요. 이거는 이제 6어둠에 4군단을 가는 그 타이밍을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연포 있어요. 야스오 고연포 줄게요. 돈은 그냥 다 쓸게요. 지금 피 40이면 좀 위험합니다. 이성작 좀 해놓고요. 모데카이저까지? 여기까지만 돌리겠습니다. 지금 페어가 다이애나, 야스오, 모데카이저, 드레이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돌려본 거예요. 이제 슬슬 이제 4군단이 들어가도 강해지는 타이밍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야스오한테도 쿨템이 들어갔고 이제 모데카이저 2성이랑 드레이븐 2성, 야스오 3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때 바꾸면 될것 같습니다. 자, 7어둠의 3군단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금은 리신을 쓰는 게더셀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벨코즈가 있다 보니까 왼쪽으로 바꾼 건데 벨코즈가 또 오른쪽에도 있고요. 자, 이러면 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야스 버텼습니다. 자, 리신 좋았고 다이애나 딜 보세요. 야, 질줄 알았는데 그냥 이깁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뭔가 순위 방어하기 딱 좋은 그런 느낌? 거인의 결의는 이제 모데카이저 주면 될것 같고요. 결국에 공템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방템이 많은 게더 좋아요. 이번 판도 보시면 처음부터 야스오 풀템으로 빌드업을 한게 아니라 야스오 고연포가 5스테이지 들어갔습니다. 방템이 있어야 초중반이 잘 버텨요. 자, 이제 돈다 써볼게요. 야스오 쓰는 사람 없고요.
모데카이즈 2성. 자, 킨드레드도 잡아놓겠습니다. 리신을 빼고 킨드레드가 들어가면 신비술사의 정찰대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애매한데 아직도 리신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리신이 아이템까지 잘 들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야스오덱 같은 경우에는 어둠의 인자 뿐만이 아니라 용사냥꾼도 있습니다. 용사냥꾼은 이제 판테온, 트럼들 이런 것들이 잘 나올 때 가시면 돼요. 이번 판은 용사냥꾼보다는 어둠의 인도자가 잘 나와서 어둠의 인도자를 선택했다. 자, 이거 한 대 더 맞을 때까지만 돈을 째볼게요. 여기서 돈을 다 써도 상관없어요. 여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연승 이어나가고 있고 지금 야스오가 6마리나 있으면서 겹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돈 다 써도 됩니다. 무조건 50킵이 아닙니다. 야, 근데 2성으로도 되게 세죠? 한 대만 더 참겠습니다. 확실하게 할게요. 야, 직후의 전략 못 받았고요. 아, 이러면은 졌습니다. 지금 중요한 유닛들이 얼심을 셋 다 맞아서 싸움 구도가 너무 안 좋고요. 자, 이건 대치만 잘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돈 다 써볼게요. 각오일 갖고 오면서 모데카이저 아이템 줄게요. 어차피 모데한테 어둠의 인도자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딜템은 많이 들어간 겁니다. 야수 두 마리. 자, 이제 드레이븐 2성이 붙었고요. 야수 이제 한 마리 남았는데 붙을 때까지 돌릴게요. 좋습니다. 야수 3성 찍혔고 이제 야수가 3성이 찍히면서 드레이븐 2성까지 나왔으니까 리신을 버려주고요. 직배 전령까지 받겠습니다. 도장은 드레이븐 주고 각오일은 모데카이저 줄게요. 이러면 훨씬 세진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9레벨 찍으면 핀드 투입하면 딱이다. 좋아요. 100파워가 확 세졌습니다. 지금 정찰대가 남았죠? 원래 야스오 덱이 정찰대한테 좀 약해요. 이 다이애나를 정말 잘 써야 됩니다. 다이애나가 왼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배치를 완전 망한 거고요. 심장을 맞는 거는 별로 의미 없어요. 어차피 어둠의 인도자 유닛들이 전부 다 마나통이 작아서 심장을 맞아봤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못 싸웠는데도 이겼어요. 이 말은 뭐다? 1등 확정이다. 자, 덧발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이애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이애나한테 주겠습니다. 9레벨 찍고 핀드 투입할게요. 돈 써보겠습니다. 핀드 페어. 비에고? 비에고가 2성이 붙었으면은 그냥 일단 비에고로 쓸게요. 어차피 상대방이 에이디다 보니까 신비술사는 별로 의미 없고요. 정찰대도 마찬가지로 아펠리우스한테 아이템이 안 들어갔으니까 별로 의미 없습니다. 자, 침장 피했고요. 다이앤한테 줄게요. 자, 위치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러면 진짜 말도 안 되죠. 무조건 이겼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둠의 인도자 덱을 해봤는데 중요한 거 중간중간에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연습하시면서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